안녕하십니까. 계속해서 제주 뉴스입니다. 지난 나흘 동안 이어진 폭설과 강풍에 제주섬이 사실상 고립됐다. 오늘에서야 대부분 정상을 되찾았는데요. 그런데 수확을 앞두고 있는 밭작물 농가는 이제부터가 걱정입니다. 농작물들이 여러 날 동안 눈에 뒤덮이며 동해가 우려되기 때문입니다. 안서영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. 무밭이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습니다. 나흘간 이어진 폭설에 이 일대에 쌓인 눈만 30cm 이상. 손으로 눈을 치우자 무줄기가 모습을 드러냅니다. 물을 쪼개보니 윗부분이 투명하게 변해 있습니다. 강추위에 얼어붙은 겁니다. 지금 당장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속단할 순 없지만 무 농가는 수확을 서두를 예정입니다. 더 추워지면 무 전체가 푸석푸석해지는 스펀지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추위가 이렇게 자주 오다 보니까 크기가 이렇게 다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조기 수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. 감귤 과수원에도 하얀 눈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. 인력을 구하지 못해 수확을 미뤄뒀던 이 농가는 애가 탑니다. 최근 한파에 나무 위쪽에 달린 감귤부터 껍질이 부풀어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. 폭설로 한 2, 3일 동안 눈이 계속 묻어 있어서 지금 감귤 외부에 있는 거는 거의 판매가 불가능한 상태고 내부에 있는 것도 어떻게 될지 지금 정확히 모르겠습니다. 전문가들은 또다시 한파가 올 수 있는 만큼 밭작물의 경우 서둘러 출하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앞으로도 이러한 한파가 또 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피해를 입은 포장에서는 수확을 서둘러 출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지난 21일부터 한라산 산지에 내린 눈은 92cm. 시내권에도 10cm 안팎의 적설량을 기록한 가운데 기상청은 당분간은 많은 눈이 내리진 않을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. KBS 뉴스 안서연입니다.